최고 시청률이 더 높은 드라마는? 아이, 쉽다, 쉽다. 보기 주세요. 아이리스 원과 겨울연가입니다. 아, 나는 죄송합니다. 두 작품 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완전 겨울연가. 저는 겨울연가만 봤어요. 저 겨울연가 진짜 저 드라마 진짜 났어요, 안 보는데 진짜. 제가 아는 거면 진짜요. 그때 진짜 막 그 노래만 어디 돌아다니면 막 다. 네가 인터넷인데 나나 뽀뽀하네. 넌 좋겠다. 이젠 안 부럽지? 유진아. 응? 근데 아이리스도 시청률 진짜 높았어. 아, 근데 이거는 OST도 유명하잖아. 잊지 말아요. 아, 그게 이 노래야? 네. 우리 서로 사랑. 아, 너무 높게 잡았네요. 이게 이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연도에 나온 거예요? 아니요. 이게 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 겨울연가다.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드라마가 맞아. 많이 나올 때가 아니어서 한 드라마가 나오면 거기에 몰빵하느냐. 맞아. 죄송해요. 몰빵이란 표현을 하죠. 근데 집중적으로. 올인. 겨울연가 가겠습니다. 겨울연가. 완전 겨울연가. 나도. 겨울연가 파란색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아요. 예, 방금 피하지 않았어, 얘? 예? 어. 어? 어? 아이리스. 어? 그, 그지? 어? 아이리스. 맞다. 아이리스. 자, 아이리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리스. 대박. 정답! 와! 와! 정답! 와! 대박! 대박! 와, 이거 진짜 심리전이었어, 완전. 야, 장성규 씨, 땡큐. 네, 인정. 아, 되게 솔직하신 분이시네요. 네, 저 겁이 많아요. 미안합니다. 네, 너무 두려웠어요. 아이리스가 39.9%, 겨울연가가 28.8%였어요. 어머! 그거밖에 없네.